혹시 어디실까요? 그린 2번 가요? 감사합니다. 딱 두 분들 어떻게 가세요? 한 명은 근처니까 바로 앞에 거의 하나만 내려가지고 갔다 와자. 너희 함께 하자도 할 뿐. 안녕하십니까, 주유성입니다. 오늘도 저녁에 대리운전일 나왔습니다. 아, 요새 좀 대리운전일에 조금 힘을 더 주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오미크론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. 20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. 오늘은 방역패스가 사라진 다음 날입니다. 살짝 기대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. 그리고 마주로 가겠습니다. 전화 한번 해보고 바로 출발할게요. 3로 오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뵙겠습니다. 바로 출발. 네, 이제 첫 번째 콜 출발합니다. 마두 가면은 일산에서는 드물지만 서울 들어오는 거 타거나 김포, 인천 또는 부천 이렇게 좀 외곽 타고 넘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고요. 파주 위쪽으로 더 넘어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항상 들거든요. 일단은 그거를 이제 감안하면서 일산으로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가는 데는 여기 마두동이라는 곳이고 제가 항상 출발하는 건물 거기서 손님 만나고 가겠습니다. 지하 2층에 F3이라고 하셨거든요. 고리로 가겠습니다. 네, 반가지 마. 아니, 안녕하세요. 저기 트렁크에 좀 실어도 될까요? 예, 조심히 싣겠습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조심들 하세요. 별 고민 안 하고요. 지금 이제 9시 정도 돼서 바로 콜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 다음 콜로 연계가 되거든요. 10시에 도착하는 걸 맞춰서 가겠습니다. 그러면 대기 때 뜨면 바로 잡고 갈게요. 두 번째 콜은 요거. 사계동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. 딱 10시 맞춰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10시 되면 어디든 콜이 터지니까 맞춰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빙그로 돌면서 집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출발합니다. 사계동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곳이에요. 저는 왜 가냐, 어차피 그냥 10시 믿고 가는 겁니다. 아마 뭐 제 생각엔 도착 시간 11시였으면 좀 걸렸을 것 같아요. 맞춰서 가는 것 뿐입니다. 혹시 어디실까요? 그린 2번. 손님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트렁크에 좀 실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손님 하계역 현대고속 가시죠? 두 분 다 어떻게 가세요? 한 명은 근처니까 바로 앞에 거의 하나만 내려가지고 갔다 와자. 너희 함께 하자도 너의 꿈 아주 잠시 나를 위로할 뿐. 아, 예, 사장님 노래하는 중에 죄송한데 그 경유비 만 원만 좀 챙겨줄 수 있으세요? 역방향이라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. 네, 이따가 그러면 손님 내리시고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오, 바로 콜을 잡았어요. 저는 지금 이제 하계동에 도착했습니다. 요걸 바로 잡아가지고 강남 가는 거라서 뭐 그냥 고민도 안 했어요. 아, 제가 이제 간간이 좀 뉴스 같은 걸 좀 보고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좀 조기 완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, 다들. 다행히 좀 조기 완화하면은 좀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강남 지금 언주로 가면은 집에 가는 거 따뜻한 거 하나 잡고 가거나 네,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하거나. 제가 요 며칠 겪어보니까 11시 넘어서 복귀콜이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무리하는 게 더 나쁜 것 같다 이런 판단도 좀 되고, 부지런히 복귀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묘수 같아요. 그거에 맞춰서 한번 이래보는 쪽 하겠습니다. 손님 안녕하세요. 언주로 가시죠? 네, 우리로 하겠습니다. 아, 예, 30분 지키네요. 한 11시쯤 됐습니다. 와, 진짜 콜이 엄청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이제 저는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온 건 아니고 집에 가려고 왔거든요. 우리 해봤자 득되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빠른 복귀를 하겠습니다. 집 방향 쪽 또는 서쪽 안양이나 가까운 수원이나 안양군포 이런 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 뜨네. 하여튼 뜨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저는 이거 잡고 갈게요. 이거 잡았습니다. 자, 겨우 잡았어. 네, 손님 대리기사입니다. 아, 혹시 예전에 골프 손님 맞으시죠? 골프차. 네, 저랑 간 적 있으셔가지고. 네, 두 번째 만난 손님이네요. 집 쪽 사시는 분이어서 이게 목적지를 정해놓다 보면은 비슷한 손님을 또 만나요. 그럼 일단 가겠습니다. 강남 핫해요. 아니, 차는 이렇게 많은데 콜은 왜 이렇게 없는 거야? 안녕하세요.
똑같은 기사 만나본 적 있으세요? 아, 몇 번 있으세요? 저요? 저는 엄청 많죠. 12번도 넘게 보신 분도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조심들 하세요. 일단은 오늘 이제 한 8시 넘어서 나가서 12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집에 들어온 시간까지 4시간 정도. 그래도 이렇게 야간 시간에 또 수입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요. 네,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